최근에 준호아리. 제가 진짜 네. 그 2PM에 준호 씨한테 너무 빠지면서 새벽마다 그 영상을 다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준호의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서. 남편 자고 있고. 그럼요. 허준호 씨 아니고. 우리 교도소로 가자. 네, 정민혁의 트렌드 따라잡기 이번 주 주제는요, 달라진 아이돌의 팬덤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좋아했던 연예인들 사진 같은 거 사서 그 사진첩에다가 모았던 거 기억나고 학교 앞에 네. 이제 그 문구점 같은데 팔았었죠. 학교 문방구. 바로 앞 문방구에 네. 한 장당 뭐 200원. 저 때는 한 400원 정도. 아, 그래요? 거기는 200원 이렇게 해서 사진 팔고 이러면은 막 그거 가서 그러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그 희귀한 사진을 다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찍 등교를 하는 거 엄청. 그 사진 때문에. 사진 때문에. 네. 책받침 만들어서 껴가는 느낌이 맞아요. 한창 했었죠. 제가 그 그런 식으로 이제 펜질 아닌 펜질을 처음 해본 게 뉴키즈 언더블라. 아, 뉴키즈 언더블라. 네. 되게 어릴 때부터. 와. Who be bad? Don't no want to be my girl. 아직도 형 가사 다 외운다.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스티커를 팔았어요. 스티커요. 스티커를 사서 네. 하드보드지에. 하드보드지. 필통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 거기에 아, 그 기억났다. 붙여 붙여. 스티커로 덕지덕지 붙여서 하드보드지. 한 다음에 이제 아스테이지로 감싸서 그래. 와, 마감까지 싹 깔끔하게 해서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이제 거기다가 학 접어가지고 넣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와, 완전 잊고 있었던 건데. 지갑도 만들었어. 지갑도. 지갑 만들 수 있어요. 형, 지갑. 형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거 다 만들었어. 지갑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갑 만들 수 있어요. 와. 장지갑. 이렇게 장지갑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것도 하드보드지를. 하드보드지로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아스테이지로 해가지고. 제가 그 업자였습니다. 아, 거의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애들한테 팔고 선물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추나도 같이 그렸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 지갑에. 딱 펼쳤는데 그게 나오면은. 지금보다 아, 많이 벌었지. 지금까지. 네, 뭐 그랬던 추억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좋아하는 아이돌 나오면은 라디오 그 방송 시간 맞춰가지고 그 녹음 기계 눌러가지고 딸깡 눌러가지고 네, 듣고 네, 녹음했던 그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엄청 들었지.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아, 맞아요. 엄청 들었지. 그리고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아, 인기 엄청 많았죠. 그리고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그래, 이런 이지훈의 거. 영스트리트. 네. 그리고 신해철의 고스트. 아, 고스테이션. 스테이션. 시대에 맞춰서 이제 팬덤의 문화도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소위 막 빠순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사생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BTS의 아미의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스타 팬덤보다는 거의 일종의 문화현상에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미컬처라는 신조어도 탄생을 시켰는데 단순히 아티스트의 음악이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BTS가 음악에 부여한 메시지를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또 요거를 열렬하게 전파하는 그런 행동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활동이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캠페인에도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2020년 팬덤의 기부 규모가 전년 대비 한 3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아, 팬덤의 기부. 네, 팬덤의 기부도 늘어났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티스트가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좀 팬들이 따라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되게 자발적으로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티스트가 하는 선행에 내가 동참하는 개념이었다면 그쵸. 이제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면 가수들의 이미지도 함께 좋아질 맞아요. 것이다. 자신이 주체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 네. 지금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다음에 소속사로 기부 증서를 보내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영수증 처리해주나 그거? 중요하거든요. 해줘야 될 건데. 저판 사람들은 영수증 제일 중요해. 네. 그리고 팬사인회에서 직접 팬에게 아 스타에게 자신의 기부 증서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BTS 팬덤이야 뭐 워낙 전 세계적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밖에도 강다니엘 씨 팬덤도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엑소 그리고 임영웅 씨도 화력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임영웅 씨는 어머니들의 대통령이에요. 나이대가 엄청날 걸. 아마 게다가 또 현금 보유력은 어머니들이 최고지. 굵직굵직하니까. 그럼 아예 급이 다르다고. 그래, 그래. 제가 경기도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경기도민 집을 방문하는 행사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임영웅 씨 팬이 있는 이제
집을 간 거죠. 어머니가 팬인데 뭐 열면 임영웅 컵을 가져왔는데 물 한 잔 드셨는데 임영웅 얼굴이 컵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나갈 때 뭐 하는데 집에 가면 진열장에 임영웅 씨 얼굴이 막 있는 거예요. 약간 모자이크처럼 뭔가 했더니 텀블러가 색깔별로.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색깔별 다 샀냐니까 내가 이거 어디에 안성에 가서 줄 서가지고 한 번 다 쓰러 왔다. 아니면 색깔별로 못 모은다고. 그래서 텀블러 사진, 스티커 사진, 브로마이드, 하여튼 임영웅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지. 있고 치킨도 임영웅 씨가 뭐 광고 찍은 거 있어요. 그거만 먹는 거야. 아, 진짜? 심지어 쿠폰이 10장이 넘었거든요. 이거 왜 안 바꿔먹으니까 임영웅 들어가 있는 이 자석 쿠폰이 좋아서 낼 수가 없구나. 10장을 안 바꿔 먹는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마찬가지로 10대를 중심으로 좀 맞아요. 팬덤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요즘은 진짜 20대 이상 혹은 지금 말씀하셨던 엄마들이 나이대가 굉장히 높은 중년의 여성들 남성들도 팬으로 엄청 많이 유입이 됐대요.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팬들이 늘어났고 마치 본인들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스타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손문소 씨 주변에 있다면서요. 저 아는 분도 한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소하게 팬사인회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완전 이제 제가 보기엔 좀 과하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인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약간 아들 키우는 마음을 한대요. 아~ 그런 마음이래. 지원해주자. 육아처럼.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데? 나이대가 40대 중반. 그 스타는? 아이돌은 그래봤자 막 나이 많아봤자 20살 이러니까. 20대 중반. 아들 뻘이긴 한 거죠. 네. 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은 막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 집 앞에 이삿짐 같이 막 다 박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뭐냐고 이사 가냐고 그랬더니 그게 다 굿즈인 거야. 아~ 굿즈를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사는구나. 그리고 팬사인을 가려면은 그 CD 안에 들어있는 포토카드 팬사인에 아니 팬사인에 그 응모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모권이 CD마다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랜덤이야. 아, 그래, CD를 그렇구나. 그래서 딱 발매가 되면은 100장씩 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600장 사고. 와. 이게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어야겠네. 그래.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어려운데 40대에서 50대, 60대 이 정도 되는 레벨이 다르지. 그 정도 팬층들은 쓸 돈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CD 얘기를 하셨는데 사인의 티켓 같은 거 얘기하시면서 포토카드라는 게 이제 저희도 어릴 때 뭐 사진 샀던 것처럼 요즘 친구들의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런 개념. 어,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 뭐 하나 뽑기 절대 안 나오고 존나 센 거 하나 성동열 절대 안 나오듯이. 아니 듣기 쉽게 설명할 거예요. 아, 그러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희귀한 사진들 평소에 좀 공개되지 않은 그런 레어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게 보니까 포토카드도 거기서 옵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카드를 받으려면 여기다 플러스 막 5만 원 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질이네. 포토카드를 엄청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 현질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게 이해는 가는데 아이돌들도 이런 줄 류의 팬들, 그러니까 완전 화력 센 팬들을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주 보니까 관리한다. 진짜 큰 손들은 관리를 해준다. 광고주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죠. 아프리카 열렬 팬 이런 거야. 상위 20위를 열렬 팬이라 그래요. 관리해야 되거든. 그치, 관리하더라고요. 관리하지. 골드 멤버 아니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하고 카톡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그 앱을 가입할 뻔했거든요. 너가요? 최근에 준호아리. 제가 진짜 그 2PM에 준호 씨한테 너무 빠지면서 새벽마다 그 영상을 다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준호의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서. 옆에서 남편 자고 있고. 그럼요. 허준호 씨 아니고. 허준호 준다. 허장난 아들 허준호. 그 준호 씨가 라방을 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라이브 방송. 교도소에서 뜨거운 붓는 장면 계속. 나 김성환이네. 양아치와 다르지. 아 진짜 미치겠다 여기. 내가 고작 담배 판매권 들어 왔다 갔다 하고 만나. 우리 교도소로 가자. 나 간다 그러면. 교도소든 어디든. 아무튼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좀 영상을 계속 보다가
그 문서 언니가 지금 얘기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 앱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출시가 그것도.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BTS가 유명한 전 세계적인 그 아티스트다 보니까 여기 하이브에서 만든 위버스라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가 있고 요즘 핫한 디어유라는 회사에서 운영 중인 버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M이나 JYP나 요런데 아티스트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등이 여기 참여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AI랑 카톡하는 거야? 아니요, 실제로 진짜 건가? 준호 씨가 우와. 들어와요. 이 근데 버블에 이 시스템 어떠냐면은 연예인은 나 김성환이네. 진짜 너 나가. 오늘 어떻게 보냈는가? 아, 근데 어디 연예인은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대1처럼 연예인은 카톡을 하는데 이 팬은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이랑 난 단둘만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러 명한테 하는 거예요. 영화 허처럼 그런 거네. 근데 볼 수는 있대요. 그 팬들이 쭉 카톡하고 있는 팬들을 일일이 이렇게 볼 수는 있대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특정 아이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그 아이디가 보이잖아. 그러면 여러 명한테 대답하는 척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아는 거야, 아마.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나한테 1대1로 카톡해준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화명을 예를 들면은 자기야 뭐 요런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거기서 이제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불러주듯이 그렇지. 대화가 와.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이게 홀리겠네, 홀리겠어. 마탱이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라고. 이거 당연히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내는 단체 메시지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설렌다고 기분 그러더라고요. 좋지. 자기만 내 허벅지 뜨거운 우리 교도소로 가자. 이거 버블 보니까 매월 4,500원을 내면 연예인 실시간 근황을 담은 메시지와 셀카 직접 부른 노래 음성 파일을 보내주고 출시 1년 만에 구독 수 120만 건을 돌파하면서 매월 들어오는 구독료만 54억이라고 와, 이게 1인권이 4,500원 정도고 이게 아티스트를 최대 뭐 8명까지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선택하면 많이 선택할수록 구독료가 이제 높아지겠죠. 돈 낼만 하겠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1대1로 소통한다는 느낌이잖아.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맞아. 또 요 정도 월급 와, 계속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즈니스로 두 분은 또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네요. MC 돈이 너무 좋다. 이런 돈이 몰리는 곳을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돈을 쓰는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그 앱에 저도 이제 가입을 하려다가 아 참아 여기까지는 내가 가지 말지. 왠지 알아? 근데 왜? 아 근데 왠지 알아? 아니, 하지 마요. 내 마지막 자존심. 하지 말래요? 이거 진짜 왜요? 뻥 아니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놓지를 못해 막 그거 하는 동안에. 왜냐면 이 스타가 그분이 그러는 거야. 심각하더라고. 이게 이 스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4,500원을 결제를 했는데 얘가 너무 바쁘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왜냐면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계속 거기 목매고 있구나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망구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인기가 엄청 많은 최애 연예인을 한 명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효자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좀 이 버블에 자주 들어와서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조련 잘 잘하는 사람 남겨주는 또 아이돌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2인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대리만족을 그렇구나.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없는 건가요? 수익 구조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회사랑 뭐 여기 커뮤니티 그 기획사랑 제휴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리밋은 있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된다. 계약을 하겠지. 에이.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 팬심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 심해진다는 편이 맞잖아요.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문화도 더 깊어지고. 왜냐면 1인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누구를 되게 열렬하게 좋아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김효성 씨가 서태지 엄청난 팬이었잖아. 지금도 팬이거든. 김효성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서태지 컴퍼니에서 취직하라고 하면 갈 수 있대. 싹 다. 진짜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갈 수 있대. 야, 팬심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저런 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